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현장. 고되고 힘들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마음도 뿌듯해진다. 그 시각 지하에서도 지상 못지않게 공사가 한창이다. 지하 2층 도움구장의 배관시설이 밀집된 공간이다. 도움구장 천장과 달리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이곳 작업 환경은 정반대다. 배관 용접 공사가 한창인데 도움구장은 지붕만큼 배관 설비가 중요하다. 이거 도움이니까 여름에는 더우면은 시원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지붕 안 쳐진 거하고 차이가 그런 거. 냉방해줘야 되고 겨울에 추울 때 난방해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큰 일은 큰 게 가능해요. 지붕이 없는 야구장과 달리 도움구장은 냉난방 시스템이 필수다. 냉수와 온수가 각각 배관을 타고 공조실로 올라가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이곳에선 칼바람은 불지 않지만 밀폐된 공간 속 매캐한 연기가 가득하다. 아무래도 지상보다는 환경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그러니까 노가다 현장이. 그래서 극한 지금 이거 촬영 온 거 아니야. 작업은 늦게까지 계속된다. 도시 사람들이 출근을 서두르는 월요일 아침. 그 한쪽에서 경기장 공사는 오늘도 계속된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온몸이 움츠려들지만 겨울이라고 작업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 매일같이 70m 높이의 도움구장 지붕 위를 오르는 사람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생겼다. 막 위가 온통 새하얗다. 서리가 쌓인 것이다. 이대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 항상 아침마다 그래요. 아침마다 이렇게 서리 치우는 게 일인데 지금 서리가 지금 일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일대치가 지금 몰아져 있기 때문에 서리가 좀 많아요. 지붕에 오르자마자 서리부터 치우는 작업자들. 사방이 미끄럽기 때문에 자칫 방심했다간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여기 미끄러지면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못 잡아요. 밑으로 굴러 떨어져. 쫙 떨어진다고. 뭐 내려가면서 뭐 잡으면 되지 못 잡아. 만약에 떨어지면. 천막 작업은 물론 서리를 치우는 일도 이들의 몫. 서리를 제거하자 어쩐 일인지 이번엔 바람이 말썽이다. 초속 30m의 강풍이 몰아치는 상황. 과연 오늘 작업은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 아무리 꽁꽁 싸맨들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 어떠세요? 작업하시기에? 이렇게 지금 돌풍이 불면은 조금 이렇게 하기 힘들겠죠? 작업하기가. 이게 그냥 막이 다 전개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괜찮은데 막을 지금 사람 인력으로 끌고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면 막 전개는 안 하시겠네요? 그때 이제 차장님 올라오셔가지고 네. 상황을 보고 그러고 하시겠죠.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상태에 따라 이들의 작업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완공 시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함부로 지연시킬 수 없다.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나 예상 외의 답이다.
막 전개하라고 막. 일단 지붕에 올린 막까지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그냥 둘 경우 막이 하중을 받아서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람 불면은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이 큰 게 도로에 있는 데 진짜 훅 날아가 버리면 진짜 대형 사고 나죠. 대형 사고. 한번 떼기 보세요. 가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 거센 바람의 저항에 작업자 모두 날이 선다. 밑으로 깔아 주세요. 뭐 덮댕겨 여기 이쪽 가세요. 덮댕겨 여기 다시 밑으로 당겨. 밑으로 니가 겪었잖아. 밑으로 덮댕기라고. 야속하게도 바람은 점점 더 심해지고 아무리 힘을 줘도 막은 제멋대로 나부낀다. 막을 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강풍에 작업자들은 그만 중심을 잃고 만다. 거대한 천막도 사람도 강풍의 위력 앞에 위태로운 상황. 과연 이들은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을까? 높으면 내놔라. 눈 오니까 내 군두그러 먹어.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철수입니다. 철수. 오전 작업은 뭐 되신 거예요? 아, 저 안녕 모르는 걸고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